새로운 지금이 필요할 때 Make your stage 스테이션 Z. 저희는 하나 둘 셋 텐션 업! 안녕하세요 옥션입니다. 저희 업텐션을 음계로 표현하면 아무래도 미가 아닐까 싶은데요. 텐션이 미쳤다 이 말 질리도록 들었고요. 비주얼 미쳤다 이 말도 자주 듣고요. 무대가 미쳤다 이 말은 뭐 매일 듣고 있거든요. 미친 텐션, 미친 비주얼, 미친 무대로 극강의 미를 보여주는 그룹이죠. 어른 섹시로 돌아온 업텐션의 언박싱! 스테이션 Z 시작했고요. 업텐션의 언박싱 첫 곡은 저희 노래였죠. 너에게 미쳤었다 라이브로 전해드렸습니다. 아, 와 노래가 yeah. 너무 좋으네요. 그렇죠? 장난 아니죠.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의 언박싱 진행을 맡은 업텐션의 듬직한 맏형 쿤이고요. 저는 업텐션의 대우잼 담당 한꾼형 규진입니다. 네. 쿤씨, 제가 진행했던 라디오 콘텐츠 규진의 밤이라서 하는 말 서브 DJ로 활약하셨잖아요. 아, 그랬었죠. 네. 오랜만에 이렇게 같이 하는 기분 어떠신가요? 오랜만에 이제 규진이랑 DJ라는 거를 하게 되니까 또 되게 신선하기도 하고 또 지금 완전 완전 이제 라디오 스튜디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진지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첫 순서 업텐션의 오프닝 언박싱 쇼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와! 네, 지금 저희가 리본을 하나씩 이렇게 묶고 있잖아요. 아, 멤버들 네네. 각자 이 리본을 풀면서 자기 소개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번 미니 앨범 노벨라 컨셉에 맞춰서 로맨틱 소설 로설 남주 느낌으로 소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련한 첫사랑, 치명적인 재벌 2세 뭐든 다 좋습니다. 각자 설정한 캐릭터에 맞게 리본 스르륵 풀면서 인사해 주시면 되는데요. 업텐션의 막내 샤오 씨부터 오른쪽으로 쭉 돌아올게요.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나랑 고양이 보러 갈래? 샤오예요. 나 화린데 화이트 니네 감당할 수 있겠냐? 좋아해. 난 고결이야. 나 비톤데 나랑 뿌링클 먹으러 갈래? 널 위해 선물을 준비했어. 선물은 선율이야. 내 이름 쿤. 이 빨간 리본과 너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나 귀신을 부른 꽃사슴이 너니? 와우. 메소드였습니다. 메소드. 아,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라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지금 다 촬영을 앞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방송 후에 유튜브 KBS 쿨 FM 채널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또 허니턴을 위해서 준비한 이벤트가 있죠. 방송 시간 동안 응원 문자를 보내주시면 텐션이들이 직접 쓴 단문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보내주실 곳은 쿤 씨랑 선율 씨가 지하철 안내 방송 버전으로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가능하시죠? 네,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코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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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콩. 이번 역은 스테이션 Z 업텐션의 언박싱 역입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8910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네,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다시 올게요. 스테이션 Z 업텐션의 언박싱 함께하고 있는데요. 허니텐 분들이 사연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우리 짱윤이 빈토씨가 하나 소개해줄까요? 네, 닉네임 깡규님. 업텐션이 최고다. 업텐션이 업텐션했다. 난 업텐션한테 미쳤다. 이제 세계가 업텐션에 미칠 차례다. 그러면 저희도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이번 사연은 여우 고양이 왕자 고결 씨. 네, 닉네임 오미님. 언젠가 멤버들끼리 서로 의상을 코디해주는 콘텐츠가 보고 싶은데 멤버들 중 패션 테러리스트는 누구인가요? 정말 궁금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와, 이건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지목해보는 걸로 할까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이거 지금 오케이, 오케이. 5초만 시간 주세요. 10초만 5초? 생각 10초만? 한번 해보게. 네. 과연 누가 될까? 자, 다 잘 입는데? 네, 시간 되셨나요? 시간 됐고요. 꾸몄을 때를 기준이죠? 네. 네. 꾸몄을 때. 자, 하나, 둘, 셋! 저요? 저? 미? 나? 네. 제일 많이 지목된 비토 씨. 네. 예.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저는 왜죠? 이유 한 번만 말해주실 수 있나요? 비토 형이 그러니까 편하게 입을 때 어쨌든 그냥 항상 그냥 눈에 보이면 입어요 옷을. 편하게 입을 때. 그냥 그치, 편하게 그치. 그냥 아무렇게나 입으셔가지고. 그냥 제가... 조금 편한데 조금 대충 입는다는 느낌이 조금 들 때가 좀 많아요. 그렇죠. 또 사실은 저희 업텐션 멤버 중에 테러리스트 정도라고 불릴만한 사람은 딱히 없는데 굳이 맞아, 한 명을 그쵸, 꼽아야 맞아. 해서 업비토가. 네. 근데 네. 저도 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꾸안꾸 패션이라고 하잖아요. 뭔가 네. 추리닝 같은 거 입었을 때 뭔가 좀 매력적이게 보이게 꾸안꾸를 하는데 비토군 같은 경우는 추리닝을 입을 때 안 꾸거든요. 그래서 아, 추리닝 뭐 편하려고 입는 거 아닌가요? 근데 꾸밀 때는 완전 멋있기 때문에 그치. 네, 완전 맞아. 느낌이 다릅니다. 아, 그러면은 비토 씨가 생각하는 네. 패션 테러리스트는 누구예요? 저는 환희 골랐는데. 저요? 환희요? 네. 왜요, 왜요? 저도 약간 비슷한 이유인 것 같아요. 안 꾸밀 때 너무 안 꾸미네. 좀 환희 씨는 뭔가 화려한 거를 좋아해서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온 몸에 글씨가 가득 차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브랜드 로고가 커다랗게 박혀 있는다든지 좀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아무튼 뭐 편하게 입는 네. 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연은 모아이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업텐션 멤버들 램프의 요정이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면. 무슨 소원을 빌고 싶으세요? 뭐 세계 평화, 지구 온난화 해결, 뭐 허니텐 행복, 업텐션 대박 이런 거 말고 아주 아주 사소한 개인적인 소원이요라고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세 살만 나이가 어려지면 좋겠다라고 네, 이런 조그마하지만 큰 저랑 동감되는데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감당할 수 있죠 당연히 세 살이나 네. 어려지는데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규진 씨부터 각자 소원 하나씩 얘기해 볼게요. 저는 일단 어떤 영화 중에서 원하는 대로 순간이동을 하는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능력을 한번 갖고 싶어요. 점퍼. 네. 그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여행을 다닌 거죠. 빵빵빵. 초능력자가 되고 싶다. 그럼요. 그럼 샤오는요?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키가 10cm만 더 커봤으면 어땠을까? 10cm 많이요? 지금 프로필상 키가 몇이죠? 저 170 7인데요. 사실은 2cm를 올렸었습니다. 사실은 175cm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컴백해도 되는 건가요? 아, 저 근데 이거 많이 말했어요. 그럼 185가 되고 싶다. 네. 아, 좋습니다. 환희 씨는요? 저는 진짜 정말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소원인데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영앤 리치. 그러면 제일 부자 되면은 뭐 하고 싶으세요? 가장 저는 일단 일단 기부해 보고 싶고요. 기부 형들한테? 아니요. 사회예요. 사회. 네, 사회 기부해 보고 싶고 뭐 하고 싶은 일은 정말 많죠. 돈이 많다면. 아, 좋습니다. 네. 부자는 좋은 것 같아요. 부자. 그럼 고결이는요? 저 같은 경우는 많이도 말고 딱 세 번만 시간을 되돌리는 능력을 갖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되돌리고 싶다면 언제로 되돌리고 싶으세요? 뭔가 저는 뭐 말도 안 되게 뭐 로또 이런 건 필요 없고요. 그 좀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있다면은 딱 세 번만 되돌리고 싶어요. 로또 괜찮을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데. 맞아요. 겸사겸사. 돌리면서 이제 겸사겸사. 복권. 약간 어바웃 타임. 근데 이렇게 시간 얘기만 나오면은 다들 맨날 로또 얘기하잖아요. 뭐 이런 거. 복권이요. 복권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저 안 좋아해서 그런 거 말고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복권 당첨을 포기하신 거는 되게 좀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또 돌릴 수 있잖아요. 세 번이니까. 그렇죠. 한번 돌렸는데 갑자기 내가 왜 안 했지? 난 아차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당첨금 제일 많을 때로 돌아가. 아무튼 좋습니다. 네. 비토 씨는요? 저는 약간 시간을 돌리거나 약간 공간을 바꾸는 그런
약간 말이 안 되는 거 말고 좀 말 되는 시력이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아 이거 시력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은 되게 공감 네,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그렇게 보는 세상이 다르니까 한번 정말 또렷한 세상을 한번 보고 싶은 느낌. 아 되게 소박한데 이제 좀 많이들 원하시는 그죠. 그런 소원 같아요. 근데 그건 좀 현대 은은님의 손을 빌리면 좀 괜찮지 않을까요? 아 그건 그렇긴 한데 뭐 아 소원을 뭐 빌자면 그 수술 없이 하면 아, 더 좋죠. 없이. 아, 그렇죠. 네. 아 그렇죠. 그렇죠. 우리 선율이는요? 저는 세계 최고의 보컬이 되고 싶어요. 오~ 네,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네 그게 최고의. 소원이에요. 아 선율이 이미 네. 세계 최고의 보컬이죠. 아유, 발을 들이고 있지 않나 지금.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네 이번에는 샤오 씨 앞으로 온 사연인데 직접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닉네임 펜블루벨님 업텐션의 작곡가 샤오 펄이랑 새드엔딩 녹음할 때 디렉팅하는 모습이나 스타일이 어떤지 궁금해요. 네 맞아요. 이번 앨범에 이제 샤오 씨 자작곡이 벌써 두 곡이나 수록됐죠. 네 아주 명곡인데 샤오 씨 디렉팅 스타일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작곡가 선생님도 계시고 그 뒤에 샤오가 앉아있는데 왜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지? 싶을 정도로 가만히 이렇게 그냥 이렇게 옆에서 그냥 들어주는 느낌인데 또 거기서 조금씩 자기 의견을 내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멤버들이 이제 녹음을 하면은 조금 더 편하게 디렉팅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멤버들이라서 조금 더 조심스럽게 이제 다가가지 않나 그렇죠. 싶기도 해요. 아무튼 우리 샤오 노래 너무너무 띵곡이니까요. 네.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맞습니다. 또 저랑 또 비토 형이 네. 네. 작사에 참여했잖아요. 그죠. 네. 우리 비토 녹음 과정이 좀 더 뭐 섬세하게 뭐 이렇게 작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랬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일단은 작사를 직접 하는 거니까 뭔가 파트 녹음을 할 때 오히려 디테일적인 면에서는 저희가 만든 거니까 저희가 더 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간단하게 쉽게 녹음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작곡가님들도 이제 저희가 아예 작사에다가 이제 음을 다 입혀서 만들어서 가지고 온 거다 보니까 막 이렇게 디렉팅을 막 크게 해주시진 않으세요. 너희가 만든 거니까 너희 스스로 이제 너희를 믿는다 이런 느낌으로 많이 이제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쿤 씨랑 저랑 쿤 형이랑 저는 약간 서로 디렉을 해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 맞아요. 저는 비토를 많이 해주고요. 이렇게 발음을 좀 더 뭐 이렇게 정확하게 하면은 더 멋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서로 디렉팅을 해주는 스타일이요. 래퍼 라인은. 아 그럼 얘기 나온 김에 두 곡 중에 한 곡 듣고 올까 하는데 동열 샤오 씨 어떤 곡이죠? 일단 펄이라는 노래인데요. 펄이라는 노래는 밴드 사운드를 중심으로 만든 노래이고 되게 아련한 멜로디와 아련한 느낌의 가사가 있는 곡입니다. 아 좋습니다. 그럼 이 노래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 한 소절 불러주시면 음원으로 이제 이렇게 쫙 하고 이어드릴 건데 괜찮으시죠? 네. 아 좋습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업텐션의 샤짜르트 샤오가 만든 곡입니다. 업텐션의 펄. 오늘의 난 다르겠지 긴 밤을 지나도 별일은 없네 yeah. 네 업텐션의 펄 듣고 왔습니다. 와 명곡이었습니다. 네 명곡이죠. 네, 왜 요즘 그 팬투브라고 해서 팬분들이 저희 영상을 편집해서 올려주시잖아요. 그렇죠. 네, 쿤 씨, 네. 저희 팬투브 중에 기억에 남는 영상 있나요? 이제 업텐션의 최근에 본 영상인데 네. 업텐션의 모든 순간 하시면서 이제 저희 데뷔 초부터 현재까지 이제 재밌었던 뭐 이런 저희가 올려드렸던 이런 장면들을 이렇게 편집하셔서 올려주셨는데 이제 옛날부터 이렇게 나오니까 저희 모습이 되게 좀 추억에 좀 젖게 되더라고요. 네, 되게 좀 감동적이고 재밌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선율이 형요? 인상 깊었던 거나 뭐 재밌었던 거? 저는 약간 그 원래 있던 그 상황극을 이제 이제 저희 영상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재구성한 그런 느낌의 예를 들어 막 오빠 나 변한 거 없어? 이랬는데 눈썹이 변했나? 나 오늘 변한 거 없잖아. 약간 이런 느낌의 이런 느낌의 영상을 봤는데 너무너무 재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재밌겠다. 맞아요. 업텐션 팬티브 중에 이제 노래방에 관한 영상도 되게 많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좀 이런 제목이에요.
들어가긴 쉬워도 나갈 수 없는 업텐션 노래방. 아니면 노래방이랑 업텐션 좀 빌려주세요. 오, 네. 이것만 봐도 뭐 저희가 노래방이 얼마나 진심인지 느낌 오시죠? 아, 그럼요, 그럼요. 네, 그래서 오늘도 진심을 담아 준비했습니다. 와. 업텐션의 노래방 라이브 언박싱. 예! 이 소리 그 영화. 네네. 영화 보는 어플. 네, 그죠. 두둥. 네, 두둥. 좋습니다. 네, 저희가 두 팀으로 나눠서 준비를 했는데요. 아, 그냥 부르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대결로 가보도록 할 겁니다. 점수가 낮은 팀이 벌칙 받는 거고요. 뭐 다들 뭐 많이 해보셨으니까 뭐 괜찮으시죠? 네. 네. 그럼 금방이죠, 그냥. 그럼요. 팀은 팀은 DJ 권한으로 특별히 규진 팀, 쿤 팀 이렇게 나눠봤는데 먼저 규진 팀 멤버들 제가 호명하면 힘차게 대답해 주셔야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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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허니. 네. 아, 이거 벌써 끝났네요. 한 번 더 계속. 아, 다시 한 번만. 죄송합니다. 네. 아. 허니. 네. 오, 쇼. 네. 오, 얍, 얍. 아, 좋습니다. 우리 쿤 팀은 또 만만치 않거든요. 저희는 더 크게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고결 씨. 네. 아, 좋아요. 미토 씨. 네. 선율 씨. 네. 아, 텐션 이 정도입니다, 저희. 아, 아, 또 저희가 준비한 노래 어떤 곡이죠? 네, 저희가 준비한 노래는 블락비 선배님들의 잭팟입니다. 신난다, 신난다. 이거 엄청 신나고 네. 네, 멋있는 곡이거든요. 맞죠. 과연 몇 점이 나올지 기대해 보겠고요. 네 분은 이제 라이브석으로 이동해 주세요. 바이. 네. 근데 샤오 씨. 네. 그 노래방 가면 꼭 부르는 애창곡이 혹시 있나요? 저는 일단 노래방 가면 인기 차트를 먼저 봅니다. 인기 차트를 보다가 네.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부르는데 요즘에는 한창 제가 불렀던 곡이 너를 만나. 너를 만나. 펄킴 님의 너를 만나. 그러면은 그리고 뭐야? 환희 씨는 네. 노래방 애창곡의 레전드. 아, 그죠? 그렇죠. 그렇죠. 임재범 선배님의 너를 위해서. 이 노래 잘 부르시잖아요. 네, 네, 네. 아우, 제가 혹시 네. 혹시 한 소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당연하죠. 제가 한번 멋있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 하겠습니다. 네, 한번 부탁드릴게요. 5, 6, 7.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그건 남아도 전쟁 같은 사랑. 아, 제가 웃긴 게 항상 이 사랑이라는 부분을 할 때마다 음이 뭔지 정확히 몰라요. 진짜요? 왜냐면 그게 제가 그 보이스킹에서 불렀을 때 네. 막 다르게 불렀거든요. 아, 느낌 따라. 네, 그래서 음이 뭔지 모릅니다. 아, 그래요? 그래도 잘 부르니까 뭐 됐죠. 그럼 일단 네, 저희가 얘기를 나누는 동안 준비가 다 끝난 것 같은데 들어볼까요? 쿤, 고결, 비토, 선율, 쿤팀이 준비한 노래 블락비 선배님의 잭팟입니다. 기대해 주시고 반주 주세요. 잭팟! 잘했어요, 잘했어요. 뭐야, 너무 신나는데? 저희 성량 보셨죠? 네. 아, 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쿤팀 점수? 와, 뭐야, 저 어떻게 이겨? 와, 네, 96점을 받았는데요. 네, 일단 네 분은 자리로 돌아와 주시고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한 80점 이제,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저희 규진팀 차례인데. 제 예상 점수는 100점 하시죠. 100점 그래도 100점 100점 갈까요? 질 수 없잖아요, 일단. 차우 씨. 몇 점 네. 몇 점 예상하시죠? 저는 100점 예상합니다. 오케이. 100점 좋아요. 아, 좋습니다. 너무 파이팅이 넘치시는데 규진 팀. 네. 네, 규진 팀이 고른 노래는 프라이머리의 시스루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이 곡으로 노래방 점수 높게 받는 거 좀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아, 뭐 자신 있으세요, 환희 씨? 아, 기본이죠. 근데 이지한 형들이랑 부는 거라서 이지한이 되지 않을까. 네. 아, 좋습니다. 세 분 라이브석으로 가주시고요. 네. 네. 아, 프라이머리의 시스루라는 곡이 되게 좀 신나지만 이걸로 점수가 높게 나오는 건 제가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세 분 규진팀 점수 한 높게 쳐줘서 한 90점. 90점. 예, 90점 예상해 봅니다. 고결 씨는 좀 어떨 것 같아요? 저는 77점 예상합니다. 뭐야? 그냥 신나게 불러 알겠지? 오케이 오케이. 그냥 크게 부르면 돼. 아, 좋습니다. 또 지니 799님께서 미션을 하나 주셨어요. 비토가 소개해 줄 거예요.
네, 이번 타이틀곡은 래퍼 형들의 활약이 돋보이는 것 같아요. 쿤과 비토 두 분이 평소에 즐겨 불렀던 싱잉랩 짧게 불러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이제 제가 팬사인회 때 한번 허니텐들한테도 살짝 불러드렸던 노래인데 이제 창모님의 아름다워라는 곡이었어요. 그거 제가 조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누가 먹였니 너의 높은 값어치 언제부터 너는 그리 아름다웠니 누가 넌 과분하대 나는 말없이 그래 아~ 네, 이런 곡이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뭐 규진팀 뭐 준비됐어요? 네!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프라이머리의 시스루 다같이 듣고 와볼게요. 규진 환희 샤워 버전 렛츠고! 감사합니다. 잠깐만 이거 이제 날짜 아니 거의 왕곡을 하시는데 이거 반칙 아닙니까? 우리도 왕곡하면 100점 나오죠. 아 이거 네. 이거 이대로 괜찮은가? 네 규진 팀은 97점으로 저희보다 1점 앞서셨습니다. 아 근데 이게 좀 말이 안 돼요. 거의 완곡하셨잖아요. 이게 1절이 네. 여기까지인 곡인가 봐요. 왜? 네. 원래 1절이 그게 이래요. 여기가 2절 다음에 한 6분 될 거예요. 아, 비토 씨 이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역시 노래방 점수는 소리 지르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저 초반에 소리 엄청 질렀는데 저희가 이미 그 그림을 생각하고 계획을 했던 거예요. 저는. 아, 큰 그림. 저는 지금 이것 때문에 말 많이 아끼고 있던 거였어요. 아이고 노래방 기계 오류야 내가 봤을 때. 네 아무튼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아쉽게도 벌칙을 받게 된 팀은 굿팀! 이지. 클래스가 클래스 보여줬다. 아, 네 벌칙은 이 방송 후에 따로 촬영을 해서 스테이션 데트 인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업텐션의 리얼 찐텐션을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방금 진짜 찐이었는데요. 살짝 아쉬운데 이제 다 같이 한 곡 부르는 게 어떤가. 어때요 멤버들 좋아요?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아요. 그럼 미친 텐션으로 저희 소속사 선배님들이죠 틴탑 선배님들의 미치겠어를 한번 달려보도록 할 거예요. 좋습니다. 길이 한 명씩 빠르게 이동해 주시고요. 이동해 주시면 반주를 바로 받는 걸로. 멤버들이 다 준비가 되면은 반주 틀어드릴 거고요. 네, 노래방 라이브 영상도 유튜브 KBS 쿨 FM 채널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 후에 확인해 주시고. 오케이. 다 95점 대야. 뭐라? 아 네. 업텐션의 틴탑 선배님 곡이죠. 미치겠어 듣고 왔는데 이거 12시잖아요. 12시인데 이제 다들 이제 잠에서 깨셔가지고 왜 어떨지 한창 네. 놀 시간이죠 12시면요 홈파티죠. 그래요? 지금도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불타는 무슨 요일이겠죠 어쨌든 그날. 아, 진짜 노래방 라이브 영상도 유튜브 KBS 쿨 FM 채널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 후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이 영상도 나중에 팬튜브로 편집돼서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샤오씨 어떤 제목이 예상되시죠? 저는 오히려 반대로 해서 제목으로 팬분들의 관심을 끄는 거죠. 여러분 자장가 들으러 오세요. 아 이게 또 괜찮다. 신박했어요. 그렇게 올리면은 이제 보시고서 이제 잠이 확 깨셔서 이게 싫어요 누르실 수도 있잖아요. 맞아. 에이 그러진 않아. 아니 근데 자장가 들으러 오세요 했는데 갑자기 쿤 형이 시작부터 야호. 재밌겠는데? 아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잠시 후에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재미난 미션이죠. 미션 언박싱 해볼 거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들어볼게요. 저희를 보살펴 주시는 네, 김향진 매니저님이 과장님이죠. 과장님. 좋아하는... 김향진 과장님. 아 네 그죠. 과장님 가장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이번 앨범 수록곡 설레 듣고 올게요. 감사해요 과장님. 예. 과장님.
네, 업텐션의 설레 듣고 왔습니다. 노래 너무 좋죠. 네. 명곡이죠. 네, 이제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봐야 되는데 이제 허니텐 분들이 보내주신 미션 하나씩 언박싱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이제 미션지가 있어요. 상자에. 네. 그 미션을 하나씩 수행해 주시면 되는데 수행 후에 다음 멤버가 새 미션을 뽑아서 바로바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몇 개까지 해야 하는지는 제작진 분들이 밖에서 알려주실 거고요. 네. 이제 환희부터 네. 환희부터 오른쪽으로 돌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 뽑았습니다. 오케이. 볼게요. 궁금합니다. 네. 업텐션으로 불태웠다. 우리 멤버들의 성대모사 잘해요. 영어 듣기 평가부터 각종 성대모사 장인이에요. 꼭 시켜주세요. 누가? 환희가. 환희가. 저요? 네. 환희가. 환희가 뽑았으니까. 환희가 뽑았으니까 해야죠. 성대모사요? 네. 그럼 네. 뭐. 저? 얼마 전에 하신 거 있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뭐랬죠? 이게 잘하시면은 딩동댕 드릴 거예요. 두 가지 할게요. 네. 두 가지 하겠습니다. 틀리시 별로면은 땡 드릴 거예요. 가차 없이. 네, 첫 번째 이제 이거는 성대 개인기 뺏어보기인데요. 선율이 형의 개인기를 한번 뺏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뭐죠? 대나무 헬리콥터. 아~ 대나무가 좀 근데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닌가? 네, 약간 화가 많이 나 도라이. 아, 네, 저는 약간 좀 시크하잖아요. 약간 앵그리버드 같은데. 이제 진구 때문에 화가 많이 나서 대나무 헬리콥터를 타고 진구를 잡으러 가는 화난 모습의 도라에몽 같은 느낌이죠. 네, 한번 다시 해볼 수 있어요? 또요? 네. 대나무 헬리콥터. 아, 좋습니다. 네, 다른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슷하네. 또 이제 도전해 보고 싶은 사람 있어요? 아, 저 하나 더 있다니까. 뭔데요?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목구 다물러 가. 뭐라고 하셨죠? 목구 다물러 가. 묻고 발음이 누군진 알겠으나 제가 이거 김웅수 선배님한테 인정받고 온 개인기인데 인정 이제 귀여워서 그냥 아이고 네. 잘한다 이제 칭찬해 주신 게 아닐까 싶어요. 네. 먹고 더블로 가. 먹고 더블로 가. 이건 쿤형이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제가 뺏어와 버렸고요. 다른 네. 개인기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장난이고요. 다음 멤버 보볼게요. 다음 샤오씨죠? 네. 네. 저는 그랬구나 게임 해주세요. 하고 싶은 말이나 잘못했던 일이나 고백 무엇이든 얘기해봐. 이거는 제가 지목한 다른 멤버가 짝을 이뤄서 미션을 수행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당연하지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잘못했던 거. 저는 환희 뽑겠습니다. 그럼 저는 그럼 샤오 뽑겠습니다. 네. 네. 우리 둘이 하는 거라고요. 네네. 샤오랑 하면 우리들이 그랬구나 하는 거라고. 네. 일단 저부터 할게요. 네. 아, 나부터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 그래요? 나부터. 둘이 가위바위보 하시고. 네. 가위바위보. 뽀. 너부터 하세요. 오케이. 샤오가 이겼어요. 샤오부터. 일단 하나. 내가 맨날 심하게 조금 놀려서 미안해. 아, 그랬구나. 그렇게 말하면 내가 뒤에 할 말을 못하는데 그랬구나. 그럼 일단 난 하고 싶었던 말 해볼게 친구야. 아 그래? 알았어. 친구야 저번에 다른 라디오에서 말했던 건데 네가 그냥 무심코 했던 얼굴만 봐도 기분이 나빠요나 신발에 깔창 신고 다녀요나 그런 게 우리 엄마한테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이더라고. 네가 사과는 했지만 물론 그래도 앞으로는 좀 자제해줬으면 좋겠어. 우리가 친구이긴 하고 난 괜찮거든. 우리 엄마 슬퍼하는 모습에 너무 슬펐어. 알았어. 앞으로는 잘하자. 그랬구나. 네. 많이 슬펐어. 좋습니다. 네. 미션. 네. 그럼 다음 교진 교진. 다음 저죠? 교진. 그럼 다음 제가 한번. 네. 교진. 그럼 뭘 뽑았을까요? 오메. 규진아. 보라트 전문가 엔딩 요청 규진이 너에게 미쳤었다 엔딩 포즈 보여주세요. 근데 규진 네네 규진아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규진아님이 이제 보라트 전문가 뭐 엔딩 요청 규진아 이제 너에게 미쳤었다 엔딩 포즈 보여주세요 이렇게 해서 저부터 오른쪽으로 쭉 돌아가야 한다고. 근데 이 질문을 본인이 뽑은 것도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하네요. 참 이게. 그러면 저부터 하면 되는 거죠? 네. 한 명씩 후딱후딱. 네네. 끔찍하게 할까요? 깜찍하게 할까요? 깜찍하게. 깜찍하게. 끔찍 아이돌인데 왜 깜찍하게 하시려고요? 네. 자, 촬영진이가 카메라를 보시면서 해주셔야 돼요. 컴온 맨. 저는 뿌뿌뿌잉 해주세요. 배우신 제작진님들이죠.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제 차례죠. 네. 하나 둘 셋 해주시면. 자 하나 둘 셋. 와 사랑스러워. 감사합니다. 다음 선율이 형.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다음은 귀여움의 끝판왕이죠. 우리 비토. 하나 둘 셋. 효과음이 좀 잠깐 느린 것 같았는데. 안 나오는 중.
다음 결이 형이죠. 하나 둘 셋. 오~, 오 신박하긴 했습니다. 오, 네. 자 다음 환희.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네. 되게 좋아하는데. 다음은 귀염둥이 막내 샤오. 하나 둘 셋. 야. 이름 제가 뭐가? 환희는 아, 부부젤라 소리가 나와버리네요. 네. 그만큼 멋지시다는 거지. 그렇죠. 그 주인공이다 이거죠. 네 좋습니다. 다음 제가 뽑아볼게요. 네. 과연 어떤 미션이 뽑힐지. 자 고밍스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고밍스. 고민수도 아니고 밍이요? 고밍스. 고밍스. 네 이런 느낌인데. 고밍스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업텐션 고결하면 프리스타일 랩이죠. 스테이션 제트 출연 소감을 프리스타일 랩으로 표현해 주세요. 여기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다음에 하려 그랬는데. 나왔어. 이미 drop the beat and rap. 여기 스테이션. Yo yo,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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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아, 제작진님들이 느린 심장박동 랩이냐고. 이게 박자는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타면 되겠지. 그죠. 인기를 갖고 노네. 가지고 놀아야죠. 아, 진짜. 네. 진짜 가지고 놀았어요. 래퍼 라인이 한 명 는 것 같은 네. 그런 기분이 들고 있습니다. 아, 이거 제가 마음 같아서 한 명 시키고 싶은데 참을게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선율이 씨가 이제 뽑을 차례예요. 그렇죠? 네. 참으세요. 시켜도 되는데. 아, 이게 저 한번 쳐다보실래요, 여러분? 저 안 쳐다보시면 시킵니다. 지목을 한번 해주세요. 제가 지목할게요. 네. 이게 왜냐면 막상 나오면 힘들거든요. 그죠, 그 알죠. 하고 싶은 사람 손? 없으면은 선예인가? 아! 너에게 미쳤었다 파트 체인지 해줘요. 미션지 뽑은 멤버와 이 멤버가 지목한 다른 멤버 한 명 더 미션 수행해주세요. 그럼 저는 업텐션의 숨은 보컬 비토씨와 가보겠습니다. 근데 형 시간이 약이란 말은 거짓말 하셨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뭐 예의는 잃을 거 없어. 내가 일단 동굴 목소리로 하면 되는 거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약이란 말은 거짓말. 슬픈 말. 가사를 모르죠? 가사를 몰라요. 시간이 약이란 말은 거짓말. 지친 마음. 네. 시간이 약이란 말은 거짓말. 지친 마음. 뿌이. 뿌이. 네. 이제 제가 뽑아볼까요? 아니요. 아니 어디? 아기님이 슬퍼하십니다. 네. 오션 수행. 저희 파트. 성실하게. 아무데나. 시간을 다 아, 돌려서. 진성으로 해야 되나요? 당연하죠. 약간 예, 약간 뒤로 떨어지셔서 그, 해주시면. 너에게로 데려가줘까지 해줘야 돼요. 가사가 시간을 다 돌려서. 아 돌려서. 지금 너에게로. 지금 날 너에게로 데려가줘. 할 수 있어요. you can do it. 네 해주세요. 시간을 다 멈춰서 지금 너에게로 데려가 줘. 불불불불불불.
멋있어요, 야. 멋있어요. 힙합했어요. 이거 좀만 연습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은데요? 올라가. 근데 올라간다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 된다. 형. 별거 멋있네요. 괜찮아. 어, 되는데요? 그 와중에 박자에 맞춰 악센트 넣는 거 이제 래퍼다웠어요. 진짜 멋있었어요. 다가 또. 메보 자리가 위험하네요. 벌써 미션 수행한 것 같은 비토가 또 뽑을 차례죠. 어, 진짜. 아이고. 자, 과연 어떤 미션이 나올지. 체리님께서 네. 판도라 라이브 듣고 싶어요. 한 소절 부탁해요. 라고. 판도라. 판도라. 제가요? 네. 비토 네. 비토 파트 부르면 될 것 같은데요. 기분 뭐해 이거 아닌가? 아, 그 아, 그러면은 한번 보여 부르도록 자, 하겠습니다. 기억 상상이 돼. 자, 드릴게요. 5, 6, 7, 8 Take my way, on my way. 상상의 현실이 다 돼. All on my way, all on my way. 손을 든 판도라. 오케이. 아, 너무 좋았네요. 목소리가 네. 워낙 멋있죠.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다음 고결. 라스트 아, 네. 고결. 어, 환희 님께서 보내 주셨는데 제가 우리... 안 보냈는데요? 예, 이름이 환희.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우리 애들이 칭찬을 엄청 좋아해요. 일곱 글자로 서로에게 칭찬해 주기라고 하셔서 아. 이제 뽑은 멤버부터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해본다고 합니다. 저부터 오른쪽으로 돌아갈게요. 네. 어. 다 할게요. 네. 환희야, 넌 노래할 때 빛나. 오호. 야. 오. 널 많이 좋아해. 요. 야. 야. 규진이 형 있잖아. 궁금하죠? 궁금하죠? 그럼 난 여기 있지. 칭찬이에요. 아 진짜 아, 죄송해요. 아 나 안 해요. 죄송해요. 우리 안 돼 저희. 아, 다시 감정이 갈게요. 알았어. 다시 감정이 갈게요. 어 네, 하겠습니다. 우리 군형 짱이야. 선율 넌 보물이다. 오. 비토는 항상 최고. 나랑 키 바꿔주라. 칭찬이에요. 칭찬이에요. 괜찮은데요. 아, 나 근데 듣는 나 왜 이렇게 열받지? 아, 좋습니다. 네. 너무 너무 훈훈한 분위기가 되어버렸네요. 그러니까요. 대결도 하고 이러다가 마지막에 정말 잘 뽑았네요. 네, 어, 미션 보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올 건데 어, 이 노래는 제가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업텐션의 판도라 상자를 스테이션 Z 업텐션의 언박싱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어땠는지 소감과 함께 팬분들께 하고 싶은 말 이제 쿤 씨부터 해주세요. 아, 네. 이제 저희가 스테이션 Z 이제 첫 출연이죠. 네. 첫 출연인데 그냥 업텐션의 놀이터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어, 그죠. 네, 너무 재밌었고 또 규진이랑 이제 오랜만에 DJ로 활약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짱. 네,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스테이션 Z 감사합니다. 어, 오른쪽부터 이제 쭉 이렇게 갑니다. 네. 어, 이렇게 뭐 저희 멤버들이 이제 DJ로 해서 같이 라디오 하는 건 처음인데 너무너무 즐겁고 재밌네요. 네. 다음에 또 스테이션 Z에 놀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 네, 일단 정말 저희끼리 이렇게 라디오 하는 것도 처음이어서 좀 신기하고 또 저희가 약간 지금 말하는 것도 약간 저희끼리 노는 느낌으로 하는 것 같아서 정말 재밌었고 듣고 계신 여러분도 되게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네, 이제 어, 저희 허니템 분들이 요즘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볼 게 너무 많아서 행복하다 라고 하시는데 어 이제 저희 허니템 분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저희 여러분들에게 어, 보일 수 있는 모습들은 최대한 다 많이 보여드리고 그리고 항상 행복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라디오에서 좀 신나고 거칠고 막 뭔가 자제 없이 논 것 같아서 정말 지금 목이 쉴 정도로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스테이션 Z라는 라디오에 나오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앞으로도 자주자주 이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라디오 스테이션 Z에서 놀다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또 이런 기회가 있다면 그때는 더 열심히 놀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좋습니다. 이제 즐거운 시간 만들어주신 스테이션 Z 그리고 청취해주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 고마워 한번 다 같이 외쳐볼게요. 하나 둘 셋 고마워 사랑해 하나 둘 셋 사랑해. 아 좋습니다. 이게 제 소감이에요. 아 규진이 하는 아 괜찮아요. 고마워 사랑해 이거 다 할 수 있는. 네 맞아요. 네 너무 좋았고요. 멤버들과 또 이렇게 같이 DJ도 같이 하고 멤버들이랑 같이 노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아서 너무 즐거웠고,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노래. 아 좋습니다. 네 내일 이 시간에는 방문치의 가요 톱10이 방송될 거고요. 내일도 스테이션 Z 많이 놀러와 주세요. 오늘 끝곡은 이번 미니 앨범의 마지막 트랙이죠. 새드 엔딩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나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텐션업 업텐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